뿌리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리세요. 그 다음에 빼시고 16mm로 제가 더블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mm예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 와인딩.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바늘 넘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리시고요. 자, 16mm. 우리 고객님은 웨이브를 원하신 게 아니라 볼륨만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뿌리를 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뿌리 살리신 다음에 바로 그냥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자, 13mm로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엔 25mm예요. 되게 크죠? 네, 25mm로.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볼륨을 원하셨지, 웨이브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mm로 최대한 제가 볼륨을 살리게요. 자, 원장님도 여기서 이런 25mm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륨 매직기로 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살아요, 25mm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그냥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은 뿌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볼륨만 줘야 될 부분 볼륨만 살리시면, 훨씬 더 예쁜 머리를 저희가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자, 25mm 세 번째 판넬 끝났어요. 네 번째 판넬 넘어가요. 두 번째는 22mm. 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롱하면서 마음껏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되겠어요. 피카는 이 아이롱이 굉장히 가벼워요. 크니까, 기니까 무거울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가벼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운펌을 해야 되겠죠? 우측으로 넘어가게. 자, 25mm예요. 25mm. 기니까 금방 저희 이렇게 금방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25mm입니다. 우측에도 하나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도 25mm로 자,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섯 개, 총 여섯 개째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은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백에 하나, 둘, 셋, 넷,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여섯 개죠?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저희 그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 깨끗이 하고요. 또 마스크로 해서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깨끗하면서 볼륨감도 굉장히 많죠? 자,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볼륨만 있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아름답죠? 자,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